대답 좀 꺼요. 베테랑 경찰들을 농락하며 본 모습을 드러낸 촉법 소년. 반갑다 양준태. 이제 본색 나오네. 여중생을 착취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저 같은 거 다 나 때문에. 쌈박하게 게임 한 판 할래? 나하고 하자고? 근데 너한텐 더 큰 그림이 있었어. 나 돈 200밖에 안 빌렸고 알바 뛰어서 130 갚았는데 어떻게 이자가 1000이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자가 어딨어? 이게 누구 앞길을 막으려고. 확 진짜 너 차 맞을래? 꼬박꼬박 이자 받았으면 됐지. 협박을 왜 한 게? 죽자고 깝치는데 나도 걔 목숨줄 하나 쥐고 있어야죠. 그렇게 이루어진 은밀한 촬영. 내 덕에 인생사진 건진 줄 알아라. 너 이제 내 노예야. 이런 역대급 빌런에 맞서는 검거율 118% 형사 진호계. 별명이 미친 짓 노게. 솔직히 저 새끼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런 경찰 호계와 어떤 불도 용납하지 않는 불도저 도진. 그리고 단 1%의 생존 가능성도 놓지 않는 구급대원 송설. 이러다 장기 다 꺼지면 뇌사라고. 달리는 차 안에서 쟀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병원까지 시체 이송할래? 사람을 구하려는 심장 뛰는 영웅들의 이야기. 소방서 경찰서 시즌 1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Can we play a little more? That's why you always get a bad grade. 아이들마저 영어로 대화하는 초엘리트 아파트 단지. 그때 고층에서 떨어지는 수능 문제집. 그 사이 이상한 명품 가방이 발견된 장소에 도착한 경찰들. 아이고 냄새. 아 이게 다 뭐여 그래? 쓰레기장 한편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있는 건 말하기에도 소름 돋는. 아 신생아잖아. 여기 저 강력 사건이야. 현장 보전이야. 이대로 국과수로 갈게요. 바로 긴급 물건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한편 물건을 떨어뜨린 학생과 대치하고 있는 송설. 저기 언니 부탁 하나만 해도 돼요? 그 사이 촉박하게 난간의 끈을 묶고 있는 도진. 우리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줄래요? 부모가 자식을 고를 수 없듯이 자식도 부모를 못 고른다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말. 우린 실패작이라고.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성설. 그런 건 네가 직접 얘기해. 우리 엄마 내 성적표 말고는 관심 없는데. 학생이 잠시 뜸을 들인 사이 이게 바로 소방의 맛이다. 아 상종료! 한 여학생을 구하고 있던 사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부검. 전신에 적세계 시태 침해 추정 소견. 그렇다는 건 엄마 뱃속에서 사망했다는 말. 아이가 많이 작네요. 정상 주스 미만일 가능성 있어요. 엄마를 알아낼 더 중요한 사실은 클리핑 없이 탯줄을 잘랐고 절단한 단면도 굉장히 거칠어요. 그 말은 의령 시절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했다는 얘기네. 팔다리가 기이하게 굽어있죠. 모체의 뱃속에서 숨어서 자랐던 증거예요. 그 애가 저 숨어서 자란다는 게 저 가능한 얘기야? 모체가 임신 거부증이거나 원치 않았던 임신인 경우 태아가 취하는 생존 전략이에요. 놀라운 사실. 해동도 하지 않고 꽁꽁 숨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드물지만 만삭이 될 때까지 거의 배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임신한 거는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겠네. 슬프게도 태아는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 태연아 이따 엄마 오시면 다신 보지 말자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럼 안 와요. 자 송하원님 상처 부위 드레싱부터 갈아줄게요. 송하원 환자 소아정신과 연계해서 상담 좀 받게 해주세요. 재발 위험성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때 저 가방 안 다 봤어? 안에 뭐 또 다른 건 뭐 또 없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가방 주서도 못 사는 명품 백이래요. 하나에 8,000만 원. 부자 엄마? 8,000? 아니 무슨 가방이 저 대표급 연명이래 그래? 그것도 가방 하나 만드는데 악어 3마리 잡아야 되는 한정판이라서 판매 실적 높은 VIP한테만 파는 거라나 봐요. 한정판? VIP? 고객 관리 워낙 철저하게 하시니까 구매자 신원도 확보하고 계시겠죠? 근데 어쩌죠? 잘못 찾아오셨는데요. 이거 저희 제품 아닙니다. 아니 여기 제품이 아니라니 그게 뭔 소리요? 놀랍게도 짝퉁백이라 협조 못해드려서 아쉽네요. 짝퉁? 아 유기도 모자라서 짝퉁백을 썼어? 아 간만에 저 범죄자한테 저 감정 생기네? 사체가 발견된 명품 업체에서 해당 업체는 주가 하락 및 이미지 실추를 입었으며 벌써 뉴스가 떴어요? 내가 범인은 벌써 도주했겠다. 짝퉁백 들킨 거 쪽팔려서. 그럼 네가 직접 가지 그랬어요. 저 사건 개요는 알고선 씹는 거야 지금? 수사의 시발점은 기록이다. 이리 봐도 천재. 다 읽었습니다. 검거율만 118%. 이걸 다 읽었어요? 사건이 어찌나 흥미진진한지 눈을 뗄 수가 없더라. VIP 신원 땄지? 어렵게 찾은 영수증을 통해 의문의 VIP를 찾아낸 경찰. 방자경 46세 국내 탑5 광고 제작사 미션 계획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니들 프레젠테이션이 작품 수준을 못 따라가네. 설명이 아니라 카피라이팅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 고쳐. 그때 대형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방자경 씨 가방 주인 맞죠? 그 가방 그런데? 제 거 아닙니다. 근데 방자경 씨 카드 영수증하고 가사 도우미, 주방장 그리고 저와 제 남편 운전기사 애들 과외 선생님까지 일주일에 저희 집 누나들은 외부인이 10명이 넘어요. 더 무서운 사실은 아 참고로 저희 남편이 동부지법 송재준 판사거든요.
이쯤 되면 겁을 먹어야 하는데. 아 하세요. 아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동의를 얻고 해야지 동의를. 하필이면 상대가 별명이 진돗개 형사 호계. 아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저러신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사이 송설은 하은을 찾아오지만 송아항 환자 벌써 퇴원했어요? 아니 말도 마십시오. 그 어젯밤에 엄마 오셔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냐고 애를 막 잡더라고요. 근데 걔 퇴원고 전교 1등이라던데 공부도 잘하는 애가 왜 그랬을까? 소아정신과 연계치료는요? 아, 그 엄마 성과를 안 하실 것 같던데요. 애가 많이 불안정해 보이던데. 한편 부탁드린 친절하긴 그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헛다리 짚은 것 같아요.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방금 병원 나왔어요. 진짜 아니네. 하지만 묘한 말을 하는데 반만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제 가도 되는 거죠? 하지만 아니요 그건 안 되겠습니다. 아니 또 왜요? 사산아 외할머니 되시거든요. 뭐라고요? 네, 따님 있으시죠? 저기 익숙한 딸의 얼굴. 어 잠깐만 어 이분 스스로 죽으려고 했던 바로 그 학생. 어 학생 잠깐 얘기 좀 해. 하은아 뭐야 송설 여기 있어? 애 아빠 누군지 물어봐. 아이 아빠는 하은에게 깊게 다가가는 송설. 하지만 그건 어떤 이유에선지 머뭇거리는 하은. 야! 송아 경찰서 갔대? 보라 좀 치지 마. 짝퉁백 사건 구글하잖아. 야 어쩐지 걔 똥배 장난 아니더라. 조용히 해라! 게임 얼마 안 남았다. 합반에서 우승 나와야 돼. 그건 저도 진짜로 몰라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지?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하은이하고 열 달 전에 같이 잔 사람들요? 누가 아빠인지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 송설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이야기하기 힘들면 좀 적어줄래? 그렇게 적힌 다섯 명의 남학생들. 그 송아은이가 이제 18 고삐리 맞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미쳐 날뛰는지 모르겠네. 네, 전부 퇴원고 2학년 학생들입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학생들 옆에 숫자를 적기 시작한 교감. 이 숫자는 다름 아닌 이 아이들 전교 등수입니다. 1등은 송아은 학생이고요. 교감 선생님 저희는 전교 등수는 됐고 애들 DNA만 따면 됩니다. 상황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란 말입니다. 얼척없는 상황. 이대로 물러설 호계가 아니죠. 자 어머니들 지금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걔 말 한마디 우리 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DNA를 떼간다고요? 우리 아들 DNA가 얼마나 귀한 건데. 지금으로선 이게 친자 확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요. 선생님 지금 시험 기간인데 이런 건 학교에서 막아주셨어야죠. 전 갑자기 일어난 학부모. 이만 가볼게요. 우리 수현인 얼마 전에 묶었거든요. 애초에 데뷔를 했던 어머니 정관 수술. 그때 얼마 전에 학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했던 거 그거 수현이 맞죠? 그 이후로 수현이 별명이 변수현이라잖아요. 변태수현. 정관 수술 전에 하은이 데리고 어디 가서 변태짓 했을지 누가 알아요? 뭐라고? 이런 그지 빤주가 튼일을 봤나? 이게 다 하은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유, 아유 맞아요. 우리가 왜 이래야 하냐고요. 정작 뽑으면 그 하은이 되잖아. 맞잖아. 그치? 하은 엄마 등장. 우리 딸 두고 하신 말씀이세요? 전교 1등 하면 뭐해? 나는 소름이 그냥 쫙 끼쳐서. 그것도 짝퉁 아닌가 몰라. 여긴 어떻게 오셨대요? 어? 짝퉁? 내가 한번 판 뒤집어 봐? 결국 학부모들 간의 싸움으로 아비규환이 된 현장. 이런 상황에서도 꿀팁을 공유하는 맘들. 우리 수현이 그거 어디서 묶었어요? 그거 풀 수 있는 거 맞죠? 그럼요. 그거 하고 나서 애가 학습 집중도가 확 높아졌다니까. 비싸지 않아요? 이제 미성년자 수술 안 해요. 하은맘이 알려준대요? 하은이 오빠 민준이도 묶었잖아요. 3년 전에. 공부시키려고 정관 수술까지 시키는 맘들.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가야 되겠다. 그냥 소년원 갈래. 너 미쳤어? 아니 정신병원에라도 쳐 넣든가. 도대체 하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송민준 와서 밥 먹어. 종교 꼴찌가 밥은 뭐하러 처먹어요. 집안꼴이 말이 아닙니다. 마치 이걸 즐기는 것 같기도 분노에 찬 것 같기도 한 하은의 표정. 일어나세요. 유전자 감식 끝났습니다. 어떤 새끼예요 아빠? 아무도 안 나왔어요. 전부 친자관계 성립 안 돼요. 엘리트 남학생 5명 모두 아닌 상황. 그렇다면 죽은 신생아의 아빠는 누구죠? 뭐하세요? 한편 뭔가를 빤히 보고 있는 도진. 이거 맞지? 장기 실종자 김현서. 실종된 게 7년 전인데 아직도 못 찾은 거잖아. 그지? 저도 사건 조회보고 알았는데요. 현서 실종됐을 때 진영사님 퇴원소에서 교통 순경하고 있었더라고요. 진돗개가 7년째 찾고 있는 바로 그 여성. 어쩐지. 미제 사건은 담당 형사의 몸에 새겨진 흉터라는 말이 있는데 진영사님한텐 현서 사건이 가장 깊은 흉터인 것 같아요. 실종 당일에 현서 마지막으로 본 게 나야. 그 아이는 절박했는데 내가 다 놓쳐버린 거지. 과거 그날 누가 집 앞에 이런 걸 두고 가냐고요. 누군가 현서 집 앞에 놓은 물건들. 도움을 청했지만 누가 니네 집 앞에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집 앞에 이런 게 같이 있었는데도요?
은밀한 사진과 생리대. 이거 스토킹이에요. 기분 진짜 더러워요. 야, 너 같은 꼬맹이를 누가 스토킹을 해. 현서의 강곡한 요청을 무시한 호계. 나 음주 단속 가야 돼. 경찰 아저씨 바쁘다. 가 오늘. 현서야. 야. 그날 이후로 현서 본 사람이 없어. 무려 지난 7년 동안. 근데 왜 다들 형사님을 의심해요? 현서 납치범으로 오해받았던 호계. 형법 제127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말 아끼는 호계. 법을 지키고 살아야지. 자, 다시 후보군을 추리자면요. 그때 방문한 사람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교감이 전해준 긴급 제보. 하은이랑 각별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 다녀오고. 태원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하신 적 있죠? 무슨 소리세요? 하은이랑 뭐요? 아니, 듣기로는 하은이 양이 많이 따라다던데. 하은이가 워낙 수학에 재능을 보여서 아낀 건 맞는데요. 전 하은이랑 절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런 의심 받는 것만으로도 불쾌합니다. 좀 진정하시고요.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영장 가져오셨어요? 예? 우리 선생님, 아니, 그렇게 아끼던 제자 있는데 이미 제공 안 해주시고요. 영장 가지고 다시 오시죠. 갑자기 단호해진 선생님, 냄새가 납니다. 듣자니까 그쪽은 요즘에 인구조사 안 됐다며. 호구조사는 잘 돼가고. 지금 똥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 끼만 얻어보겠습니다. 진돗개가 맡으라는 범죄냄새는 안 맡고 재육 냄새만 맡고 왔네. 아이, 진짜 밥맛 다 떨어졌어. 야, 니네 먹고 와. 하은양 집에 갔을 때 됐어, 됐어. 출동일 집 보니까 뭐 이상한 거 튀겼던데. 관심 없음 말고. 냄새 맡은 미친 진돗개 호개. 물면 놓치지 않죠.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어? 다쳤어요. 들것 좀요. 벽 타고 집안에 진입했을 때 말이야. 하은이가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던 그날. 여기 문이 이상합니다. 문이 열렸다 닫히네요. 방에 누가 있었나? 아이씨, 사건 또 꼬이네. 근데 뭐 저 집안에서 불미스럽거나 뭐 부적절한 관계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저 난리가 나는데 집안에 숨어 있었잖아. 냄새는 나. 동생이 저런 상태인데 숨었다? 하은이 오빠 송민준 학교 끝나면 매일 스터디 카페에 간다고 합니다. 곧바로 숨어있던 하은이 오빠의 DNA를 개타는 호계. 벌써 따셨어요? 껌이지. 귓밥에 DNA 많아. 의무 기록 확인했고요. 송민준한테 여기 있네요. 3년 전 정관 사절 받았어요. 하은이 오빠 민준이도 묶었잖아요. 3년 전에. 하긴 설마 친오빠가 그때. 자연복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매년 받으셔야 하는데 작년만에 안 받으셨네요. 그렇다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 식사 중이신가 봐. 중요한 결과가 나와서요. 실례를 무릅쓰고 직접 알려드려 왔습니다. 이 리스트에 친구들 전부 관련 없지? 이거 너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왜 거짓말했어? 걔들 성적이나 확 떨어지라고요.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한 수책이었던 것. 하은아, 전교 1등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그것 때문에 머리채까지 잡혔는데 전부 색쇼였다는 거야? 어쩌라고. 이제 우리 딸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임신한 것도 몰랐던 주제에 엄마 자격이나 있냐고. 과거. 엄마, 나 배가 너무 아픈데. 오늘 수행평가 있잖아. 빨리 학교 가. 하지만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는데 그때 하은 눈에 보인 그 가방. 그거 일부러 엄마 가방에 넣었어. 완벽한 가족인 척하는 거 도전하자!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무섭게 아빠를 쳐다본 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용건이 더 없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이 집안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곧바로 꺼낸 사진. 하은이가 시도를 했던 날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랑 소방이 총출동했는데도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방에만 있었죠. 어쩌면 이 사람이 아빠일지도 모릅니다. 큰 죄라도 지었냐. 경찰과 소방을 피해서 숨어있던 사람. 잡았다 이놈. 바로 하은의 친오빠 민준. 왜 그랬어? 그때 흐르는 액체. 야, 괜찮아? 민준아. 너 갑자기 왜 이래? 아버님 어디까지 알고 계셨어요? 사실. 혼자 본 성함이 어떻게 송민준한테 데리고 온 사람은 어머님이 아니라 송민준. 아버님이셨는데요. 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시킨 겁니다. 형사님이 모르시나 본데 이 동네에선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럼 작년에 민준이 무정자 검사 빼먹은 거 알고 계셨어요? 게임 승격전 있어서 병원 뛰었는데. 사실상 풀렸던 상태. 근데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라고. 나 아버지도 안 했어. 근데 왜 경찰 피해서 숨어 있었어? 그게 제가 얼마나 살아 빡치게 만드는지 알아? 내가 네 문제집 발로 풀어도 1등급 나오겠다. 선행 나간다고 깝치지 마, 고1다리가. 완전 쉽던데? 사람을 지급하잖아! 사진 속 숨은 남자는 친오빠였죠. 근데요, 전 죽은 아기랑은 진짜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가 미쳤어요? 그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없다뇨. 혹시 몰라 모두를 조사한 호계. 여기 두 분을 상대로 하은이가 낳은 아이와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곧 밝혀진 무서운 진실. 송재준 씨, 송민주 씨 두 분 다 사사나의 친부가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예? 거봐, 내가 아니랬잖아. 이거 완전 인권침해 아니에요? 뭐 이런 미친 형사가 다 있어.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물러서지 않는 한.
나 이제 네가 무섭다. 도대체 어디까지 엄마 속 긁을래? 어쩌라고! 똑바로 말 못해? 도대체 누구야? 그 애 아빠가 누구냐고! 진정하세요. 판사님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예. 다시 한번 하은을 설득하지만 너 이래도 얘기 안 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무슨 이유에선지 하은의 분노는 더 커져만 갑니다. 무슨 일 있어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하은이랑 가족이 한 짓은 아니더라. 그러면 아빠 찾아 산만리가 안 끝나는 거지. 가장 큰 문제는 확증 편향. 형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데 또 그 함정에 빠졌어. 아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옥에 이 문제를 풀려면 더 넓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때 이런 게 도움이 될진 모르겠는데요. 뭔데? 하은이 만나러 학원에 갔을 때 보니까요, 얼마 전에 죽은 승준이랑 하은이 같은 학원에 다녔더라고요. 얼마 전 스스로 죽은 하은이 친구 승준이 혹시... 승준이 무척 똑똑한 친구였죠. 근데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합반 떨어지고 낮은 반으로 강등돼서 난리 났었죠. 와, 승준이가 숨겨진 아빠일까요? 그래, 3세번.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야, 차 세워봐. 도착했는데요. 이번 작전은 아무튼 종합 예술 수사를 좀 해보자. 아, 뭔 또 예술을 하신다 그래요. 좋게 말하면 변수 제거, 나쁘게 말하면 똥개 올려. 일단 학교부터 바람몰이하자. 이번엔 승준이를 아빠로 확정시킨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학교 전체 판을 흔드는 작전. 그러니까 언제 그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내일이요? 내일? 아, 네, 내일. 이상하게도 죽은 승준이가 아빠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갑자기 뒤숭숭해진 학교 분위기. 근데 저 학교에다 저 밑밥 쫙 깔아놨어. 오케이, 작전 스타트. 야, 얘기 들었어? 걔가 송아 내 오빠네. 찌질이 새끼가? 말도 안 돼. 근데 DNA가 어딘다고 검사를 해. 걔 맹장대대잖아. 아, 전교권 아니랄까 봐 요약 정리 잘하네요. 이제 인근 학교로 소문 쫙 퍼질 겁니다. 혹의 업그레이드 작전대로라면 뭔가 찔리는 사람이 DNA를 바꿔치기 하러 올 거라는 것. 누가 오긴 오는 거예요? 나타난다 분명히.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분명 나타나.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 순간. 그 연애 안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연애감은 떨어졌지만 수사감은 신급인 진옥에. 그때 누군가 죽은 승준이 DNA를 바꿔치기 하려던 그때. 에헤이야! 반갑다! 반갑선! 그 사람은 바로 뭐야? 교감? 오승준의 맹장 조직으로 친자 확인을 하면 친자 불일치가 나올 것을 아는 단 한 사람. 진짜 친부! 하은 양이 낳은 아이의 친부 되시겠죠? 에? 친구도 친오빠도 아닌 학교 교감 선생님. 맹장 조직 바꿔치기 하러 갔어요? 제 조직으로 바꿔놓으면 진짜 맞다고 나올 거고 누명을 쓰게 되겠지만 승준이야 이미 죽은 애니까 고인을 조사할 순 없는 노릇. 어차피 뭐 아빠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학생을 두 번 죽이려던 나쁜 교감. 우리 그동안 똥개 훈련하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꿀잼이셨겠네. 저도 진짜 미칠 것 같았다고요. 저 진짜로 걔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감에게 접근한 하은. 교감은 뒤늦게야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아이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왜 저 모른 척 하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문자랑 통화 내역 다 있는데 돈 안 주고 튈까봐. 네가 하은이 친터치에 걸린 교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런 짓을 했니? 하지만 나쁜 어른이 할 말은 아니었죠. 그러는 쌤은 와이프의 자식에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그랬어요? 지들은 반성 안 하고 우리 보고만 잘못했대. 앞으로 저 스승의 은혜를 좀 입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은을 입막음시키기 위해 시험 문제지를 유출했던 교감. 테스트 인쇄용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은이가 절대 털어놓을 수가 없지. 테스트 인쇄용 시험지 찾았습니다. 이 방법으로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은. 무너진 전교 1등 엄마의 꿈. 이게 웬일이야? 임신했다는 소식보다 더 슬픈가 보네. 때마침 신장암시 결과 나왔어요. 폰으로 보낼게요. 하은이 잠깐 얘기 좀 할까? 하나, 우리 꼰대도 니네 엄마랑 비슷했다. 간판에만 목숨 걸고. 그런 부모 밑에서 크면은 인성이 좀 고장나게 돼 있거든. 어쩌라고요? 고장나기 전에 나를 만난다면은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어. 네 잘못이 아니다. 넌 아직 어린애잖아. 어쩌면 하은은 딱 한마디를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에 앞서 누구보다 힘들었을 하은이.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쌓아둔 울분을 토해내는 하은이에게 다가가 그저 어깨를 두드려주는 호개. 그게 지금 어른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최선입니다. 한편 7년째 장기 실종된 사건을 꺼낸 도진. 갑자기 왜 이 사건을 들추시는 거죠? 때론 어둡고 깊은 상처가
그 사람을 말해주니까요. 호계가 미친 진돗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된 바로 그 사건.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이 사건의 발가락 7년 전에 제가 부검했어요.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건 실종된 사람의 발가락만 발견됐다는 것. 그 발가락쥐 어떻게 됐을까요? 생존해 있더라도 걷기는 힘들겠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죠. 실종자는 사라졌지만 발가락만 발견된 이상한 사실. 그렇다는 건 죽여버릴 거였다면 굳이 발가락을 잘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분명 여기에 사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편 오빠, 이 여자 뭐야? 바람피다 들킨 한 남자. 콜드플레이도 내가 알려주고 여기도 내가 데려왔거든. 아이가 두 명이 급히 현장을 향하는 호계. 야, 빨리 가자. 밟아. 심하게 다친 여성. 자, 선생님 손 좀 볼게요. 그때 깨진 병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방관을 위협하는 남자. 빨리 우리 수연이 살려. 안 그러면 이 새끼 확 그냥 죽여버린다. 응급처치하고 있다고요. 야, 빨리 하라고. 당신 여자친구 살리려면 지금 당장 병원 가야 돼. 뇌손상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그럼 니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대체 뭐야? 살려줄게, 살려줄게! 자칫했다간 후배 동료를 잃을 판. 내려놓으라고. 그때 나타난 호계. 방진 남자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건 새끼야, 119를 불렀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112까지 부르게 만들어. 통영남을 잡는 것까진 좋은데 조금씩 선 넘는 어깨. 아씨, 수셔놓고 흉기 들고 진짜 확 죽여버리지. 아니 그만 좀 하지,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 너 뭐야, 한패야? 그만해요. 너 우리 차 타고 가. 아, 나도 아픈데. 너 같은 놈 아빠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야. 야, 내가 아, 그래도 많이는 안 긁혔어. 진짜 주치자들 상대하다가 제명이 못 죽겠어요. 진호계 형사님이 타이밍 맞춰서 안 나타났으면 진짜 우리 큰일 날 뻔했잖아요. 소방 후배까지 인정한 진호계의 진정성. 이럴 때 지켜주라고 경찰이 있는 거지. 진 형사님, 제가 그동안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아, 우리 맨날 당하기만 하는데. 경찰과 다른 소방의 사정. 이럴 때 경찰이 부럽다. 그런데 정말 호계는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뭐야? 병원에 막 도착했는데 검사실 전화해서 원내에 있는 피 전부 달라고 해. 저녁부터 해야 돼. 자세히 어디로 가면 돼요? 데이트 폭력입니다. CT부터 찍고 두부 골절 확인되면 바로 수술방 올릴게요. 뭔가 긴박해 보이는 한 환자. 저기 교수님, 저기 무슨 일이고요? 응급실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성명불상 환자예요. 그때 송설이 보게 된 건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습니다. 뭔가 이상한 환자. 엄지발가락이 잘리면 걷는 게 좀 힘들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엄지 가반은 하중이 꽤 되니까. 엄지 발가락이 없더라고요. 그 나이에 당뇨성 절단은 아닐 테고. 우연히 본 응급 환자에 대해 말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 오른발이었고요. 왼발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한편 저기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다른 데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그 예전에도 퇴원소에서 이러셨다 그랬죠? 예. 네. 호계와 마주친 적이 있었던 간호사. 아니 그래서 내가 낯이 익은가? 그럴 수 있죠. 또 뵙겠습니다. 웬만한 네. 병원 관계자를 다 아는 호계. 하지만 지금 뭐야? 몰랐죠. 그 사이 깨어난 발가락 없는 환자. 환자 의식 돌아왔습니다. 여기 병원이에요? 뭔가를 말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환자. 매우 이상합니다. 말을 못해요? 뭐 청각이나 언어 쪽에 장애가 있어요? 급히 여기 수호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할게요.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곧바로 약에 대해 묻지만 수화로 답은 하지 않고 환자가 보여준 건 팔뚝에 새겨진 웬 그림? 그때 쇼파 진정제 갖고 와. 진정제. 어떤 이유에선지 경기를 일으키는 환자. 진정제 들어옵니다. 선천적 청각 손상이면 수어를 하거나 입술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학교를 안 다녔을 리도 없잖아요. 뭔가 참 이상한 환자. 한번 볼까요? 후두신경이 오랫동안 손상된 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긁힌 거 아닌가요? 설마 만약 이게 다분히 의도적인 거라면 일부러 말을 못하게. 최악의 경우에는 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뭐 일단은 다른 외상은 없는지 CT부터 빨리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엄지발가락과 함께 떠오른 말. 죽여버릴 거였다면 굳이 발가락을 잘라낼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건 따지. 야, 언제까지 옆에 이러고 있을 거야? 뭐 수발드냐? 진영사 잠깐만. 왜? 저 환자 7년 전 실종된 현서일지도 모릅니다. 과거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 아이. 형사님!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환자. 예? 어디 있어 환자? 누가 데리고 왔어? 신원불상이고 응급실 앞에 쓰러져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CT 찍으러 간. 이번에 놓치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 현서라면 꼭 찾아야만 합니다. 방금 들어온 환자 어디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어디 있어 이제! 확신하는 호계. 방금 우리 환자 7년 전에 실종된 김현서야. 하지만 이미 병원을 떠날 준비를 끝낸 그놈. 감쪽같이 사라진 그놈. 게다가
안 보여요. CCTV 전부 피했나 봐요. 마치 유령 같은 그놈. 찾았어? 아니요, 전혀 없어요. CCTV 사각지대만 골라갔나 봐요. 경찰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환자 체열했죠? 네, 했습니다. 유령쌤, 급하게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유전자형 일치합니다. 그 환자 김현세형 맞아요. 네. 7년 만에 다시 기회를 잡은 호계. 콘스테이를 발령해. 납치 골든타임 1시간이야. 그 안에 무조건 이 개자식 난다. 진행사, 이거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야. 그 아이가 필사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있었어. 여기. 아, 저거 제가 혹시 때 흔적이 아닐까 싶어서 사진 찍어놨습니다. 여기 색이 좀 연하잖아요. 이게 정식 문신은 아닌 것 같고 샤프심 같은 걸로 피부 진피층에 박아놓은 외상성 문신으로 보입니다. 직접 새겼다고요? 현서 스스로 고통을 참고 문신을 새겼다는 말인데, 현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는 호계. 분명히 이 각도는 위로 올려본 거 맞지? 분명 현서가 본 것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은데. 아, 맞아요. 그 환자 피부가 너무 새하했어요. 오랫동안 햇빛을 못 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미그린 그린 곳이 취하겠네요. 뚫어져라 쳐다본 호계와 도진. 십자가? 교회 첨탑. 태원 지리 잘 알지? 여기 하늘에 점처럼 보이는 거 자세히 보니까 비행기인 것 같아. 비행기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곳? 그러네. 비행기 항로는 ILS를 따라 진입하니까 매번 정해져 있거든. 태원에서 비행기 항로 보이는 곳 어딘지 기억나? 비행기 항로? 출동할 때마다 인상적으로 봤던 곳들을 떠올려보는 도진. 이렇게인 것 같은데? 그리고 키 170cm일 때 4.7km 밖에 위치하는데 지하라면? 화정동이야. 화정동에서 동남쪽으로 창문 있는 반지하방 찾아봐. 이번엔 반드시 실종된 현서를 찾아야만 합니다. 익숙한 동네로 들어선 후계. 아, 현서 살던 데가 여기라고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먼저 봐. 현서 살던 집이 여기인데 여기 있었겠어요? 누가 집 앞에 이런 걸 두고 가냐고요. 이거 스토킹이에요. 기분 진짜 더러워요. 추적 피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예상치 못한 곳에 숨는 거야. 한참 수색 중인 도진에게 온 전화 한 통. 예, 유령쌤. 웅대원님이 알고 계셔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현서양의 절단된 발가락들 말이에요. 잘린 발가락이 발견된 장소. 충격적인 사실 하나. 7년 전 진호기 여사님이 살던 집이었어요. 납치 살인범이라고 의심이 산 게 그것 때문이었죠. 진영사님, 현서 납치범한테 감정 많아요. 발가락을 보란듯이 호계 집 앞에 둔 건데 오히려 납치범 쪽이 더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 납치범하고 부검실에서 만나고 싶진 않거든요. 봉대원님이 진돗개 폭주하기 전에 좀 막아주세요. 그때 묘하게 일치하는 장소를 발견한 호계. 지원 좀 할게요. 특공대 불러서 바로 진압하기. 0.1초도 머뭇거릴 수 없는 호계. 지금 당장 현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이대로 포기할 호계가 아니죠. 언뜻 보게 된 방바닥 심하게 긁혀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장롱을 옮기자마자 드러나는 뒷공간. 벽을 지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니 드러나는 깊은 지하공간. 그리고 거기서 호계가 발견한 건 왜 그러세요? 현서 옆에 선 그놈.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안녕하세요. 예전에도 태원서에서 이러셨다 그랬죠? 가까이 있었던 그놈. 7년 동안 호계 주변을 맴돌며 모르는 척 살아온 그놈. 간호사 곽경준. 곽경준 씨 현재 여기 거주 중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준 씨가 납치범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발작을 한 거였어. 간호사니까 성대를 망가뜨릴 수 있었겠죠. 성대를 망가뜨리고 엄지발가락까지 자른 그놈. 7년이나 이런 곳에 갇혀 있었어. 현서가 의존할 수 있었던 건 이 작은 창문뿐이었죠. 그때 뭐야. 야, 진호게, 여기서 없던 우리가 맡을게. 소리하지 말고 수사도와. 코드 제로야. 이거 명령이야. 개같은 명령. 야, 좀 나다. 내가 지시했어. 알고 보니 검사장이자 호계 아버지 진철중의 지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형사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오래된 반목. 사실 여기엔 이유가 있었는데. 부검영장이 잘못되다뇨. 우리 진옥의 경위님 얼굴 보기가 워낙 힘들어서 제가 장난을 좀 쳤습니다. 검사가 되지 않은 아들. 반항하고 경찰이 되더니 아직 늦지 않았다. 로스쿨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안 잘렸습니다 아직. 아버지. 그런 진철중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게 바로 차기 대선주자 마중도 의원의 막난이 아들 마태화였는데. 보석 신청이 받아려졌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인터뷰 없습니다. 그럼 마태화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버지 마중도. 죄송합니다. 네놈 때문에 내가 몇 명한테 고개를 숙이는 줄 알아? 주민등록 말소 시킬 테니까 오적 봐갖고 내 가문에서 나가라. 죽을 죄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결국 호계에게 덜미가 잡혀버렸고. 네 애비 앞길 막을 거냐? 불효자야 이 새끼야. 호계에겐 먹히지 않은 협박. 의원님이나 전하, 자식 농사는 뜻대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수갑 찬 꼴 보긴 속이 쓰리시겠죠.
자네 말 맞다나. 진작에 해외로 보내버렸어야 됐어. 이대로 정치 인생 접으실 겁니까? 아들이냐 대통령 자리냐. 자식 하나 못 다스리는 정치인한테 별을 주는 시민은 없다네. 하지만 법을 쥔 진철중에겐 답은 언제든 바뀌는 것이었죠. 어떤 프레임에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날 뛰어봤자 열흘만 지나면 사건은 저희 손에 넘어옵니다. 법을 쥔 진철중. 이쪽에서 충분히 프레임을 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걸려온 아들 담당 변호사의 전화. 다만 수습을 하려면 의원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비로서가 아니라 대선을 앞둔 국회의원으로서 말입니다. 자네라면 그런 결단이 가능하겠나? 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판의 중심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치워버리기로 맞먹은 마중도. 한 번만 봐주세요. 잘 넘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마태와. 자, 이곳이 대선 캠프가 들어설 사무실입니다. 아주 넓고 좋습니다. 경사는 따놓은 당상이고 대선까지 큰 그림을 그리시려면 이 정도 공간은 돼야 되겠죠. 잘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우리 검사장님까지 모셨죠. 착착 준비되는 대선 준비. 교수님 오셨습니다. 저희 교수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계에선 아주 유명하신 그런 인테리어 디자이너 되시겠습니다. 뭐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전략기획실은 도맡아 시작하시죠. 동해동반 선지 주문을 외우는 인테리어 업자. 살기를 잡아주고 소해소방 천지에 계신 저 북서쪽에 살기가 넘어오네. 이곳이 용상이 놀지. 알고 보니 풍수지리 전문가. 이원님의 집무실이 놀 자리 되겠습니다. 애쓴다. 마태와 잘못 부필한 죄로 쫓겨난 줄 알았는데 즐기네. 좋게 좋게 지내시죠.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은데. 한편 철중이 비밀리에 만난 사람은 제 아들 놈이 판사님 댁에 아주 큰 결례를 범한 모양입니다. 태원서 진욱이 형사 아버님이 검사장이신 줄 알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뭔가 오해를 하셨나 본데 전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뵙자고 한 겁니다. 고소 철회 청탁이 아니고요? 아들보단 대선이 더 중요했죠. 지금은 더 큰 일에 집중을 해야 돼서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군요. 야생성이 강한 진돗개일수록 목줄을 짧게 쥐고 있어야 된다고. 방금 서류 받았습니다. 서류는 다름 아닌 진돗개 목줄이 될 직위해제서. 내가 지시했어요. 그렇게 현서를 찾은 그 순간 진철중에게 역습당하게 된 것.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형사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건 부적절하니까. 혹에 목줄을 쥐고 마중도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인데 벌써 인터넷에 쫙 퍼졌더라. 반응은 얘기 안 해줘도 알겠지? 얼마 전엔 DNA 따겠다고 어린애 물건까지 훔쳤다면서. 그 아이 부친 되시는 송재준 판사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더구나. 진옥의 경우 형법 제125조 독직폭행 및 절도죄로 입건한다. 동부지검으로 데리고 가. 괜히 또 여기서 깡패짓은 마라. 지금 못 갑니다. 코드제로예요. 범죄자 형무 봐주면서 수사하는 수사관도 있나. 못 간다고! 아직 시간 못 간다. 직위가 해제된 이상 역대급 위기. 난 어차피 수사 못해. 대한민국 국민은 하지만 누구나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체포권을 지닌다. 형사 신분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난 내 할 일 합니다. 언제까지 제멋대로 굴 거야. 대선까지만 조용히 있다 나와. 어떻게든 호계를 잡아두려고 하지만 진천충만큼이나 호계도 법자랄. 임의동행 요청 거절합니다. 무력으로 데려갈 거면 긴급 체포하세요. 긴급 체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혹은 도망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증거 이미 확보하셨고 현직 형사라 도망할 우려도 없으니까 긴급 체포 불가합니다. 납치 골든타임 1시간입니다. 저도 같이 가요. 됐어, 나서지 마. 경준 씨 제일 잘 아는 곳으로 가요. 시민 신분으로 현서 찾아 산만리에 나선 오게. 한편 지난 7년 동안 박경준 씨가 원내 처방받은 의약품들입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심지어 진통제까지 있어요. 전부 다 이거 피해자한테 쓴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간호사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곽경준. 차량 추적 결과 나왔어? 본인 명의 차량은 왔어요. 전혀 안 잡혀요. 그 사이 병원에 들른 호계와 송설. 병원 사람들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으셨죠? 경준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경준이가 워낙 조용히 일만 하고 개인적인 교류 자체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거의 안 했는데. 그나마 곽경준의 정보가 있는 이곳. 급하게 사물함을 털어보는데 그때 형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수상한 수첩. 마지막 페이지가 없습니다. 마지막 장이 없어. 마지막에 나가면서 찢었어. 그런데 찢어버렸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연필진 갖다 줬어. 조금씩 드러나는 윤곽. 보여요. 무일 하이텍. 직위 해제되셨는데 뭐 주소가 딸 수 있겠어요? 이거 경준 씨가 곽경준이가 입사 당시 때 냈던 이력서예요. 19살 때 설비 보조로 일했던 그 업체가 무일 하이텍입니다. 잡았다.
숨기면 이제 그만 따라와. 위험해. 현사 갑자기 쇼크라도 오면 처치할 수 있어요? 현사 찾으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예요. 자, 천천히 이동해. 자, 빨리빨리. 이 소식을 들은 경찰 소방팀도 급히 이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늦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 안 해? 트렁크, 트렁크. 트렁크엔 없는 현서. 곽경준 차량 발견했습니다. 기다릴 순 없습니다. 정사님, 지금 지원팀이 오고. 드디어 찾은 현서. 현서야. 하지만. 왔어? 움직이지 마. 아이고 아깝게 또 다투했어? 현수를 두고 대립하는 호계와 간호사 경준. 너는 이번에도 늦었고 무려 7년이나. 뭐하는 짓이야 새끼야. 당장이라도 경준을 찾고 싶지만 현서가 위험합니다. 애타게 호계를 부르는 현서.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하지만 더는 경준을 자극해선 안 됩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니 현서야. 어? 아이고! 하지마. 나도 마음이 아파. 피눈물이 난다고. 박경준 씨, 도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넌 빠져. 이건 우리 세 사람의 역사거든. 7년 전. 아이, 현서야. 좀 먹고 가라니까. 안 먹어도 된다니까. 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현서를 지켜봐왔는지. 지독한 스토킹. 그 아이의 모든 순간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런 경준이 신경 쓰던 한 사람, 바로 호계. 소금이랑 후추 팍팍 치고 눈 딱 감고 먹으면 소고기만 난다고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 그러던 어느 날 뭔가를 놓고 간 경준. 소름 끼치게도 거기에 있던 건 생일대와 사진. 현서가 어른이 된 걸 축하해주고 싶었어. 왜? 변태 같냐? 적어도 난 얘한테 진심이었어. 누가 집 앞에 이런 걸 두고 가냐고요. 니네 집 앞에 누가 버리고 간 거 아니야. 가, 오늘 할머니 기다리지. 빨가. 현서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했던 호계. 근데 넌 내 선물을 쓰레기 취급하더라. 쓰레기는 너야. 넌 현서한테 관심도 없잖아. 관심은커녕 넌 매번 현서를 개무시했지. 현서가 이렇게 된 것도 싹 다 네 책임이야. 그 벌로 너한테 선물을 준 거야. 선물? 보란 듯이 호계 집 마당에 현서의 발가락을 놓아둔 경준. 아니, 너한테 기회를 준 거지. 그놈 집 마당에서 우리의 발가락까지 나왔는데. 용의자로 몰린 호계. 근데 사람들이 너를 살인자 취급하대? 그래도 포기하지 말았어야지. 바로 니네 집 코앞에 있었는데 현사가 너네 집 마당에 발가락도 묻어놨는데. 그래서 알겠다는 거야. 네가 어떤 놈인지 집밖에 모르는 쓰레기 같은 새끼. 모든 게 다 호계 책임이라는 건데. 우리 현서를 옆에다 놓고 어떻게 그렇게 떠날 수가 있냐고. 인사도 없이. 그래놓고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길 다시 나타나. 문득 오래전 촉법 소년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소년에게 보인 호계의 태도가 생각나는데. 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하긴 애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꿈쩍도 안 하는 이기적인 놈이니까 너는. 현서 실종 몇 년 후 다시 돌아온 호계. 우린 잘 지내고 있었어. 니놈이 이곳에 다시 오기 전까지는. 다시 애타게 호계를 부르는 현서. 하지만 이 부름은 호계에게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알겠어? 아, 저 새끼가 뭐라고 이전이 현서야. 어? 우리 현서 못된 짓 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맞아 아니야? 아! 너만 돌아오지 않았어도 우린 행복했을 거야.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한 현서를 치료받을 수 있게 둔 경준. 저기요, 보호자분! 보호자분 안 계세요? 퇴원서에서 이러셨다 그랬죠? 아, 예. 그런데 하필 오늘 널 만난 거야. 또 뵙겠습니다. 근데 넌 날 기억도 못하더라. 자존심 상한 경준. 알겠더라고. 너희 둘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결정했어. 너희 둘 다 벌을 주기로. 진옥에 이번엔 제대로 한번 보자. 현서 이제 그만 괴롭혀. 그럼 어쩔 건데? 넌 얘가 실종되고도 헛짓거리만 했잖아. 어? 호계가 악착같이 사건을 조사하며 근거율 118%를 넘겼지만 가까이 있는 현서를 찾진 못했죠. 드디어 과거의 실수로 만회할 기회가 왔습니다. 현서 대신 나한테. 그럼 되지. 그럼 해봐. 형사님, 너 총 내리고 현서 데리고 가. 형사님, 그래도. 가라고, 새끼야. 미안해, 아저씨가 느껴서 미안해. 아우 씨. 시시해서 못 봐주겠다. 애초에 누구도 살려줄 생각이 없었던 경준. 그 사이 무일하이텍 공장 안으로 진입한 경찰과 소방. 그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무일하이텍 산업용 보호필름 제조공장이야. 최근에 구입한 게 동판코팅제 니트로메탄이야. 아주 위험한 액체. 니트로메탄? 가연성이야. 게다가 착화 에너지가 낮아서 정전기에도 폭발할 수 있어. 화학 화재에 폭발 위험이 있다고 지원 요청할게요. 혼자요!
다들 멈춰요! 자칫했다가 모두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상황. 파리 위험 있습니다. 진격 제품을 가져와. 네. 아니 곽경준은? 곽경준이 도주했습니다. 그때라도 곽경준 찾아! 예, 알겠습니다! 1초라도 빨리 범죄자를 잡으려는 경찰들. 하지만 폭발할 수 있어요! 야 움직이지 마! 진입 금지! 진입 금지! 송선! 수라 멈춰! 역시 물면 놓지 않는 호계. 죽여버릴 걸 그랬어. 죽여봐 이 새끼야. 하지만 스토커 경준이 모르는 사실 하나. 호계는 예전에 그 호계가 아니라는 것. 한 번에 제압당하는 경준. 하지만 웃습니다. 그때 정말 경준을 죽이려고 하는 호계. 야, 저, 야, 그만해. 아, 이 새끼야. 그만하라고 새끼야! 네가 경찰이지 살인마야! 호계의 분노는 이해되지만 경찰임을 확인시키는 도진. 네가 저 새끼 죽인다고 눈깔 돌아있는 동안 피해자랑 서리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 너 앞으로 서리 데리고 위험한 짓 하지 마. 호계의 섣부른 행동으로 자칫했다가 모두가 위험해질 뻔했죠. 내가 하지 않네. 하지만 누구세요? 할미야, 할미. 7년 동안 감금됐던 현서. 정신적인 트라우마 PTSD 때문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옥의 순경님. 현서야, 아저씨 알아보겠어? 그때 왜 내 전화 안 받았어요? 사실 전 네 전화를 받으면 내가 없던 일로 하고 보내줄게. 단 한 번의 기회.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기다가요. 그봐, 이 새끼, 너는 안 죽어도 없다니까. 다 아저씨 때문이야. 그러더니 현서가 찾은 사람은? 우리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무슨 소리야? 네 아빠 죽은 지가 언젠데? 응? 죽긴 누가 죽어요? 할머니 누군데 아까부터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제 현서가 말하는 아빠는? 우리 둘밖에 없어. 스토커 곽경준이었던 것. 현서랑 아빠랑. 그렇게 7년을 세뇌당하며 자라왔던 건데 왜 아빠 어디 있어요? 현서를 찾았지만 지나간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놈을 살려둘 수 없는 호계. 무슨 짓 했어 현서한테. 말 똑바로 해 이 새끼야. 네가 못한 걸 해줬지. 아빠가 돼줬어. 그거 다 세뇌고 망상이야. 망상이라고 치자. 근데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망상이라면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망상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내가 왜 현서를 데리고 제발로 태원 종합병원으로 갔을까? 왜 진작에 처리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기다렸는지 넌 아직도 모르겠어? 사실 현서를 통해 더 큰 목표가 있었던 이놈. 원하는 게 뭐야 이 새끼야. 경준이 바라는 건 네 진짜 얼굴. 너는 나 못지않게 분노가 많은 놈이거든. 근데 지금까지 범죄자들을 개박살 내면서 정의로운 경찰인 척을 한 거지. 근데 그 가면을 딱 벗겨보면 너도 나랑 똑같아. 스틸리면 사람 목숨 따위? 우습지.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리 같이 지옥으로 가자. 경준의 도발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호계. 지하상님! 지하상님! 지하상님 잡아! 죽이면 같은 놈이 됩니다. 너한테 지옥도 아까워 이 새끼야. 못하겠어! 이 그리 엄마 새끼야! 우리 딸한테 안 보내줘라! 아! 현서를 찾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호계는 결국 사직서를 냅니다. 경선에서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데요. 일주일 남짓 남았나요? 차영환이는 애초부터 경선 승리가 예정된 상황. 내 상대가 안 되는 놈입니다. 경선 끝나면 바로 대선 레이스니 앞으로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당분간 돌은 저 혼자 둬야 되겠군요. 바둑 친구로 잃은 진철중.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은 더 높은 곳에서 두게 될 테니. 이 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진철중 금서장님만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어울리는 분이 없더군요. 한편 대선 후보에 다가선 아빠와 달리 교도소에 갇힌 아들 마태와. 한 점 드시죠. 얼마 전 면회 온 호계의 말이 자꾸만 떠오른 태화. 그 방필구 사건 네 머리에서 나올 견적이 아니야. 밥상 차린 놈 누구냐? 호계를 낭떠러지까지 밀어붙인 숨겨진 적. 만날 놈들은 만나줘야지. 누굽니까? 덱스. 어떡하시게요? 방화살인으로 바꾸는데 거의 성공할 뻔했던 놈이야. 이놈도 진돗개 녀석한테 감정 많아? 비슷한 녀석들끼리 한번 붙여봐야지. 역대급 빌런과 호계의 2차전을 준비하는 태화. 진감승부로 뭔가를 빵에 주입하는 정체불명의 사람. 한편 진 형사님은요? 이제 다 소용없다. 뭐긴 뭐여. 호계의 사직서. 진돗개가 똥기 됐단 소리지. 그 사이 호계가 만난 사람은 아버지 진철중. 세상에 대고 주먹질을 해보니 속이 후련해. 그래서 저는 형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철중도 한때는 정의가 영순이었겠지만 최전방에서 범죄자들을 단죄하다 보면 집착과 중독이 생기지. 그런데 그따위 사명감에 정의감 불태워봤자 변하는 건 없어. 많이 봤다.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망가진 수사관들. 마태와 하나 잡는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현서 납치범 잡는다고 개 인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에 대한 회의감이 든 후에 그래, 이제 네 자리로 돌아오는 거냐?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라져버린 후에 한편 송설을 기다리고 있는 도진. 송설의 마음은 호기에게 있다는 걸 알지만 왔어요, 선배. 송설에 대한 마음을 막을 순 없습니다. 기다렸어요? 괜찮아? 제가 당연히 괜찮죠. 송설, 생 좀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일을 하면서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나간 가족이 그날 밤에 돌아오지 못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어. 출근한 모든 대원들이 반드시 살아서 퇴근하는 거. 혹시라도 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퇴근 못한다. 내가 너 고백하려던 그때 소화전 점검하기로 했는데 그걸 반복했네. 이거 더 줄까? 뜨거워서 그래? 아니야, 입맛이 없어. 무슨 일 있어요? 공영사님 라면 두고 이럴 분이 아닌데. 키우던 똥개가 갑자기 사라져서. 보고픈 호개 얼굴. 눈에 안 보이는 그 느낌 알아? 난 반려견이라고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니? 진돗개 휴가 갔냐? 사직서 했어요. 경찰 때려칠 거라고. 아유, 누가 진짜 천연기념 진돗개 아니랄까 봐 하는 짓 마다. 예상을 뒤엎어 신금을 후려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건 송설도 마찬가지. 어디로 간 거예요? 특수관계인이라면서요. 하지만 누구보다 호기랑 가까웠던 송설이 모를 리가 없죠.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태훈 온 첫날도 소방이 제일 싫어하는 짓 하더니 또 불네요. 호기가 태우는 건 현서에게 주려고 했던 종이야. 왜 다 태워요? 필요 없어 이제. 태훈 떠나기 전에 보여줄 게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제가 가는 곳이에요. 됐어. 특수관계인이라면서요. 그렇게 송설이 호기를 데려간 곳은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대요. 이 아이 안아줄 엄마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아이 내일 심장수술이 있어서 오늘 밤 잘 버텨야 된대요. 그러니까 형사님이 캥거루 케어 좀 해주세요. 캥거루 뭐 그게 뭔데? 아이 엄마가 맨살로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고 체온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기습 공격? 나 지금 안으로 아니야. 작아. 작지만 살려는 의지는 누구보다도 커요. 제가 왜 그때 형사님 따라서 그 공장에 들어간 줄 알아요? 어떤 일이 닥치든 무슨 일이 생기든 형사님 믿었으니까요. 그때 왜 이래? 잠깐만. 벗어봐요. 어떻게 이거 일단 아기를 저산소증 지금 계속되면 뇌손상 온다고요. 이렇게 안고 있어주세요. 아가요? 네. 이렇게? 다행히 다시 괜찮아진 아가. 일시적 증상인 것 같아. 괜찮아질 거야. 다행이다 엄마. 캥거루 케어가 통했나 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참 눈치도 빠른 엄마.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오세요. 예. 형사님 옆에 있으면 인생 꼬라박는다고 했죠? 아니잖아요. 형사님 심장박동만으로도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현서 그렇게 된 거 형사님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 맞아.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 형사는 그 한 번이 안 되는 직업이야. 딱 한 번 눈 감고 딱 한 번 뒤로 물러서는 순간 누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어. 그게 형사야. 나 그래서 이제 자격이 없어. 형사도 사람이잖아요.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가끔은 맨 얼굴 보여줘도 되잖아요. 따뜻한 말에 쑥스러워진 호개. 맨 얼굴 똥개지 뭐. 괜히 나한테 잘해주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막 대해.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사실 처음으로 솔직해지고 싶은 한 사람이 생긴 송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형사님도 그 한 사람 찾아보세요. 저는 찾은 것 같아요. 한편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였던 마중도 의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에 대한 각종 논란으로 사죄하며 마송재단의 모든 수익을 사회에 환원했던 마중도 의원. 갑작스러운 마중도의 사망으로 법무부 장관꾼까지 날아가버린 진철주홍. 이러면 반코인인데. 모두에게 충격. 5일간 국회장으로 엄수되는 부친 고 마중도 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마태화 씨는 형 집행 정지가 결정돼. 마중도 5일간 국회장으로 장례 치른단다. 덕분에 저 마태호 놈도 바깥 구경하게 생겼고. 이 와중에 지 형사님 어디 가시? 사직서 놓고 사라져버린 어깨. 좀 아시는 거 좀 없어요? 전화기 꺼놓고 잠적한 놈을 어쩌라고. 뭐 진돗개 저 떠나니까 뭐 사건도 없고 그냥 조용하니 좋네. 괜히 저 초치지 마라. 사실은 호기가 사라진 후 쓸쓸해진 경찰서. 한편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황금 동아줄이 끊어져 버렸네. 이런 젠장. 마중도로 다시 갈아탄 치영은 곤란에 빠진 상황인데 그때 핸드폰 갑자기 꽂힌 코인 340억. 무려 340억! 이건 뭐야? 마태화 상부님이 보내셨습니다. 배신에 대한 대가가 아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마태화의 신호. 미친 새끼가 진짜. 죽음 마중도에 붙어있을 때가 아니었죠. 살려면 살아야지. 그렇게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복귀한 마태와 340억의 단번에 충견으로 돌아온 양치형. 주인이 누군지 다시 일깨워주는 마태와. 선물은 잘 받았고? 네, 확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참 나를 아끼셨어. 하나뿐인 아들 새끼 빵 보낸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갑자기 변한 표정. 돌연사를 다 하셨겠어? 과거 사고치고 마중도에게 진심 생마장 당할 뻔한 태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들아! 아버지, 또 한 번만 더 사고치면 그땐 끝이라고 했지, 우리야. 진심 죽일 태세.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죽은 건 부모의 하늘 같은 은혜를 내가 잘 씹어 삼켜야지. 마태화가 아니라 마중도였죠. 잘해라, 유쾌하게. 딸. 그때 장례식장에 방문한 건 네가 애가 어디라고 와?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육개장이나 한사발 하고 가셔. 정승집 개 죽은 데는 가도 정승 죽은 데는 안 온다더니 텅텅 비어있는 장례식장. 화는 천진데 사람이 없다. 그러게 죄짓지 말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좀 살지 그랬어. 너처럼? 내 인생 개같이 뭐. 너 같은 개자식들 때문에. 너나 나나 다 같은 개자식 아니냐? 서로를 보며 으르렁거리는 두 마리의 개. 네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바깥 공기 실컷 마셔라. 남은 여생 숨죽여 지내고. 하지만 고분고분 지낼 생각이 없는 태화. 진돗개 저 새끼 왜 저러는 걸까? 경찰을 관두려나 봅니다. 사직서를 냈다네요. 그거 잘 됐네. 다른 계획이 있는 마태화. 마이애미 상공하는 비행기 곧 도착하지. 예.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술 한 잔에 지난 일이 생각난 태화. 고귀한 한 생명을 죽인 죄는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안정리? 아버지! 무려 진철중 검사장입니다. 진짜 태화를 생매장 시키려던 그때. 의원님, 제가 방법을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죽기 싫어. 잠깐 들어갔다 나와라. 사실상 자신을 버리고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된 아버지.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한편 이상한 카스테라에 꽁초를 던지는 한 남자.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는데 소방차가 지나가기엔 너무 비좁은 골목. 진짜. 야 지수야, 내가 밀고 들어가자. 불법시 아니라서 잘못하면 다 물어내야 돼. 이대로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아니야. 시간 없어. 파킹. 급하게 현장 가까이 가는 도진.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방수 준비 끝났습니다. 어떤 악보다 더 무섭게 번지는 불. 아직 빌라 한 가지는 연소화 때되진 않았어요. 화재 진압을 잘 벌이고 있던 그때 희미하게 보인 별. 뭐야 방금? 봤어? 네, 보면. 야, 너희도 못 봤어? 어떤 거야? 울려.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별무늬 화염이었지만. 아니야, 그럼 또 잡아. 구조, 구가요! 김대! 이명택 씨! 불길을 잡은 사이 그 틈으로 빌라 안으로 진입하는 소방관들. 실시간으로 침착하게 대피해주세요. 207호 클리어.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잠에 나서주세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면서 담배도 태우고 그러셨다는 거죠? 뭐 흡연자가 한둘이 아니니까요. 누가 불냈는지 나오면 병원비도 내주고 그래요? 아, 그거는 보험회사랑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잡지마, 진돗개 없어. 너무 큰 호개의 빈자리. 나도 허전하다. 새 파트 몇 배정도 안 되고. 아 맞다, 필, 이 사람 마태아 아버지 맞지? 너 뭐 정치에도 관심 있었어? 형사는 한번 잡고 나면 뒤도 안 돌아본다더니 진 형사님 진짜. 옆집 살지? 네가 갖다 줘. 피 묻고 깨진 진돗개의 공무원증. 설아, 또 출동 걸렸다. 무영동 신시가지죠? 또요? 너희도 가야지. 아 네, 가야죠. 무영동 도춘빌라에 이은 무영 신시가지에서 벌어진 화재. 안 돼! 물 보면 안 돼! 폭발해요, 피해! 불을 끈다고 기름통에 물을 부어버린 관리인. 폭타! 방수 실시!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 재빠르게 불을 진압하는 도진. 이제 좀 살 것 같네. 목에 분진이 엄청 꼈어요. 아이고, 저희들끼리면 라면을 드시고 계시네요. 아 형, 사람 나는 데서 먹으면 소방관들 논다고 민원 들어와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도진. 형 왜 안 먹어요? 라면 불어요? 내가 좀 이상한 걸 봐가지고. 머릿속에서 별 모양 화염이 떠나질 않는데. 이따 귀세해서 확인해보고 얘기해줄게. 그 시각 쓰레기를 들고 가던 한 여성. 날아온 정화조 뚜껑. 그리고 폭발로 인해 다 깨져버린 아파트 창문. 긴급 상황입니다. 화재 출동. 뭐야? 다른 팀이 출동하겠죠. 우리 아직 복귀도 못했는데. 에 많이 먹어. 뭐 빨리. 화재 출동. 무영동 미중 아파트 정화조 폭발입니다. 또 무영동이야? 가자. 우리가 제일 가까워. 무영동.
급하게 다시 무영동 비중 아파트로 향하는 소방관들. 아, 무영동에서만 세 번째네. 뭐야 도대체? 지금 몇 시냐? 4시요. 아까 빌라 화재가 오전 10시경이었지. 3시간 뒤엔 핫도그 트럭이 오후 1시. 그리고 또 3시간 뒤엔 10시, 1시, 4시. 아니 무슨 화재가 딱딱 3시간마다 나? 소방대 물매기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시간 간격. 갑자기 퐁 소리가 나면서 진압팀 방수 시작하고 구급팀 후방 지원해. 여기 위험하니까 저 뒤로 빠졌지. 네, 맞아요. 비중 아파트 정화조 화재 진압 실시. 수감 결합 완료. 대화법부 방수. 방수. 방수 실시. 거대한 물대포를 쏟아내지만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불길을 막기엔 역부족. 야, 가자마자 형 들어가기요? 아직 불길 안 잡혀서 위험해요. 야, 너 압력 다 냈다. 네? 형! 조진이요! 거센 불과 맞서던 그때 익숙한 그 모양, 별. 뭐야? 방수 좀 해줘. 아직 불길 안 잡혔어요? 나한테 쏘라고, 나한테. 아, 예. 불은 못 꺼도 못 나오는 소방관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 태연사 철칙인 거 몰라? 위험했던 네. 도진의 행동. 제가 안에서 좀 수상한 것 같습니다. 아까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발화점 부근에 별 모양 화염이 있었어요. 아, 그 제 캠에 찍혔을 겁니다. 형, 이거 다 탔는데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도진아, 네가 무슨 불나방이야?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룰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는 게 소방이었죠. 이만 기사해, 명령이야. 하지만 소방서에 와서도. 야, 명필아, 도춘빌라랑 정화조 화재 때 목격자 중에 불났을 때 이상한 무늬 봤다는 사람 없었어? 불에 무늬가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도진의 착각이었을까요? 내가 좀 이상한 걸 봤거든. 도춘빌라랑 정화조 화재 때 똑같은 별 무늬 모양을 봤어. 방화범에 의한 연쇄 화재 사건이라면. 이거 느낌이 안 좋아. 만약 한 사람이 연쇄적으로 방화를 한 거라면. 아, 오바 아니에요. 아, 연쇄 살인도 아니고 방화의 시그니처가 어딨어요. 그래, 도진이 네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단장님, 도춘빌라 화재가 오전 10시, 핫도그 트럭이 오후 1시, 그리고 정화조 폭발이 오후 4시예요. 딱딱딱 3시간 간격으로 화재가 났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 선배 말대로 오늘 난 화재가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난 연쇄 방화라면 3시간 뒤에 다음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정화조 폭발이 4시였으니까 예상 시각은 7시, 1분 좀 안 남았어요. 도진의 추측대로라면 또 다른 화재 사건이 곧 일어날 텐데. 3, 2, 1. 자, 7시 정각 땡. 와, 아무 일도 없어요. 아, 아, 설 선배까지 진짜 왜 그래요. 괜히 10년 감수했네 진짜. 그때 야, 임마, 맹필이, 너 또 여기서 뭐 하는겨? 얼른 가자. 저 무용동 저 출동 떴어. 진짜요? 무용동이요? 정확하게 3시간 만에 무용동에서 벌어진 사건. 화재입니까? 아니, 저 그건 아니고. 아, 길거리가 죽었는데. 아, 이놈 잡으러 왔어. 저희 백찬 팀장님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아, 형, 그래도 뭐 인명피해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행이죠. 다행? 뭐가 다행이야, 임마? 사람 없는 주차장 정화조라서 다행이야? 그 불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 대형 참사 나는 거야. 알았어? 아, 메모리 다 부어졌겠네. 여기 블랙박스 전부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 빼곤 전부 흔히 있는 화재 유형입니다. 아니, 세 건 다 방화가 아니라 실화로 결론 낸다고요? 왜요? 도춘빌라는 담배꽁초가 쓰레기에 옮겨 붙은 것 같고요. 정화조는 메탄가스 압력을 조절하는 배기장치가 좀 말썽이었고요. 핫도그 트럭은? 아, 그게 아직 원인을 못 찾았는데 일단은 원인 불상으로 정리될 거예요. 귀신이 고컬로 지내고 가죠.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보고서에다 귀신이 불렸다고 적을 거 아니잖아요. 원인 없는 화재 없습니다. 하지만 한눈판 사이 기름솥에서 타오르는 불길. 이제 됐지?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봤어요. 방화범인 남긴 시그니처. 연쇄방화 가능성 높습니다. 아, 오버하지 말어. 아니, 무슨 감식을 이렇게 해요? 제 진술 지금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형님. 캠 하드도 다 탔다면서요, 예? 마! 아무도 도진의 말을 믿지 않는 상황. 니들 경찰이야? 마, 니들 일, 저 불꽃물 일 다 끝난 거 아니야? 아, 이런 건 경찰한테 맡겨야지. 도진이 네가 천상 소방관인 건 알겠는데 가끔 보면 방화범하고 원수라도 진 것 같아. 백참 팀장님하고 한판 했다며. 소방관과 방화범 종이 한 장 차이다. 혹시 이 말 믿으세요? 과거 친구 생일 파티에서 장난을 치다 그만 불을 내고만 어린 도진. 그 친구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겼죠. 어쩌면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이 도진을 소방계 길로 인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풀리지 않는 사건. 이럴 때 생각난 단 한 사람. 사직서에서요. 경찰 때려칠 거라고. 그만하라고 새끼야! 네가 경찰이지 살인마! 도진이라면 이 사건을 풀지도 모릅니다. 혹시 진돗개 사표 수리됐니? 아니요, 아직 처리 안 됐을걸요. 혹시 그 자식 갈만한데 짐작 가는 데 있어 좀 알려줘. 진영사님이 예전에 현수 잘린 발가락으로 장례를 치러줬다고 했거든요. 호계를 미친 진돗개로 만들었던 현수의 발가락이 있는 그곳.
변소 추모목이야 이거. 죽지도 않은 애 추모한답시고. 그만 마셔라. 마시면 안 되냐? 퇴원해서 하루 동안 3건의 화재가 발생했어. 정확히 3시간 간격으로. 다짜고짜 사건부터 요약하는 도진. 너 화재 조사 잘하잖아. 한편 긴급 신고가 들어온 퇴원사. 아이고 깜짝이야 진짜. 아 출동 변태 출동. 예. 진동 새끼 떠나니까 변태 새끼가 나타나고. 아 좀 빨리 빨리. 아니 동네 우리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 좀 빨리 가줘. 아니 죽은 고양이가 불쌍해서 마당에 묻어졌던 이런 개 변태 같은 새끼를 만나. 아 진짜 뭐 아줌마들 오해라니까. 오해? 아 여기요! 뭐야?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신형사님! 야 진돗개 너 여기서 지금 뭐하는 거야? 뭘 뭐해 형사 범인 잡지. 뭐 네가 왜? 아 돌아왔구나. 돌아왔어 우리 똥개 돌아왔어. 어, 컴백 진돗개. 내가 없는 게 그렇게 좋냐? 진호개입니다. 순간 뵐 수 있죠? 둘이 분위기 뭐예요? 업무 협조. 와봐. 원래 동물 사체는 국과수에서 부검 안 하는데 영장은 제주껏 받아보세요. 어디 볼까요? 기껏 데려왔더니. 넌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게 고양이 사건이냐? 고양이라고 무시하지 마. 두 분 궁합 좋으시네요. 우리 고양이는 사망 직전에 빵 종류와 톨루엔을 먹었네요. 톨루엔이면 인화성 물질인데? 인화성이 높아서 작은 스파크에도 쉽게 점화가 되죠.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거 보면 먹은 양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톨루엔 급성 중독. 길고양이 사연식은 독특하네. 아니 진짜 독특한 건 따로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 여기 봉대원님이 의뢰하신 빌라 화재 당시 연기를 들이마셨던 환자들의 혈액 샘플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톨루엔 연소의 대사 부산물이 검출됐어요. 게다가 미중 아파트 정화조에 남아있던 10분의 부산물에서도 전부 톨루엔 연소 특유의 탄화수소가 나왔어요. 그렇다는 건 고양이가 죽은 게 방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가능성은 배제 안 되죠? 역시 미친? 넌 그걸 어떻게 알고? 3시간 간격으로 3건의 화재. 마지막이 오후 4시니까 3시간 뒤면 저녁 7시. 고양이 사망 사건이 그때였구나. 고양이라고 무시하지 말랬잖아.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네. 톨루엔 맞죠? 카스테라 속의 톨루엔이라 독창적인데? 카스테라는 내부에 공기층이 많고 액체를 주입해도 모양 변형이 없으니까 의심사지 않죠? 인화성 물질을 묻힌 휴지로 불길이 지나가는 트레일러를 만든 겁니다. 이 트레일러로 따라 불이 붙어 터져야겠지만 길고양이 때문에 산통 깨진 거지. 아니 무슨 방화를 이렇게 복잡하게 했대. 손에 화상 입었던 거 기억 안 나? 본인 보호하려고 한 거지. 아, 그때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도진. 뒤부야 뭐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냐? 찾았다. 방화범이 남긴 시그니처. 여기 4차 화재 미주 현장 맞아. 의문의 별모양. 시그니처까지 남겼다. 이 정도면 노린 거네. 게다가 현장에 최초 대응한 소방관 혼자 볼 수 있는 거잖아. 불도저 너 같은 놈 말이야. 야 너 뭐 누구한테 원한 산 거 있어? 설마? 연쇄살인 범도 현장에 시그니처 남긴 놈들은 보통 미친 놈들이 아니던데. 완전 개사이코 수준이지. 그런 개사이코 미친 새끼치고는 화재 규모가 좀 작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까지 몸풀기 없고 본론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커지면 커졌지 절대 멈추지 않아 이런 새끼는. 아 나 진짜 조용히 떠나려고 했는데 이 새끼 자꾸 떠나야겠네. 곧바로 냄새 맡기 시작한 미친 진돗개 호개. 연쇄 살인범은 범행 후 사건 현장을 바로 떠나. 근데 연쇄 방화범은 사건 현장을 절대 떠나지 않아. 왜냐? 아, 불구경을 해야 되니까. 방화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범죄야. 불 다 꺼질 때까지 범행 시각이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고양이 살해 현장까지 네 곳의 타겟이 확인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겹치는 번호 있나 따볼까요? 그렇지 안 하고 뭐하고. 근데 그렇게 무작위로 수집하면요 수만 명이나 나와요. 야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범인이 한 명이야. 그거를 지금 수만 명으로 줄였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야?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지. 뭐 부관 게 있어? 이거 아니 앉아. 늦지 않았다고 찾아보려며 연쇄 방화범 찾아야지. 돌아온 호기에게 경찰 고문증을 주는 송설. 어디다 주셨어요? 나 안 돌아오면 어쩌려고 이걸 주워.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제 풀어야 할 사건은 핫도그 트럭 화재 사건. 핫도그 기름 통에서 기계적 결함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외부 요인으로 기름이 발화점을 넘겼다는 얘기네요. 설마 그건 말이 안 되죠. 외계인이 레이저라도 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갑자기 헬멧을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는 도진. 뭐 하세요? 화재 났던 시각이 오후 1시. 지금으로부터 3시간 뒤입니다.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죠. 네, 화재장에 기지국 접속 내역 보냈어요. 네 곳에 머물렀던 사람을 찾는 그 팀. 네, 리스트를 달라고요. 자, 눈을 닦고 다시 보자. 네, 찾았습니다, 이거. 010-1932-0427. 이게 화재 당일은 아닌데 그 화재 일어나기 2주 전부터 네 곳 전부를 네 차례나 방문했어요. 사전 답사네. 0427은 룰아웃 해야겠는데요? 왜? 소방이에요. 소방관 중 한 명. 일단 이거 됐고 010-1332-0138 이거 먼저 확인하자. 이름 조일준, 나이 49세, 재개발 재건축 담당 시행사 마공 종합건설 전무입니다. 핸드폰 꺼져 있는데요? 가자. 그러니까 지금 조일준 씨 현장에 있다는 거죠. 현장 주소 좀 알려주세요. 우영동 신시가지 스타 센트럴. 익숙한 단어. 스타. 찾았다. 방화범이 남긴 시그니처.
다 무용동 신씨가 질문. 한편 제 헬멧 온도 좀 재주실래요? 기름솥이 있던 그 위치 70도가 넘어요. 남향으로 된 통유리 외벽에 빌딩이 많습니다. 통유리 외벽은 햇볕을 그대로 반사하죠. 발화가 될 정도로 빛반사가 셀까요? 실제로 영국에선 빛반사로 차량이 녹은 적이 있었어요. 빛반사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된 방화입니다. 그때 어쩐 일이야? 호계가 찾는 건 찾아서 왔어. 조일준 담당 현장 3층이랍니다. 저거네요. 복면거울로 비치광을 극대화시켜서 기름의 온도를 올렸던 거야. 그렇게 핫도그 트럭 화재 사건을 풀어낸 도진. 하늘에서 쏜 건 맞았네요. 그러게요. 국과수에도 봉대원님 같은 사람이 딱 필요한데. 갑자기 국과수 자리를 제안받은 도진. 공학과에 화재 조사관 자리가 하나 비었거든요. 아, 저는 근데 조사보단 진압 쪽이. 바로 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이 제안이 봉대원님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이 사라진 용의자 조일준. 팀장님, 조일준이 집 근처 CCTV 전부 따주세요. 이 새끼 튀었어요. 아무리 금일 불에 미쳤어도 매일 밤 순찰 도는데 또 방화를 하겠어요? 진놈이 왜 미친놈인지 알아?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방화범 특정했으면 잡는 건 진도. 아니, 경찰한테 맡기면 되는데 순찰 또 돌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게 소방이야. 넌 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면서요. 그렇게 추가 화재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동네를 순찰하는 도진과 송설. 거봐요, 방화범도 완전 불도저한테 쫄았지. 오늘 출동도 안 터지고. 오랜만에 평화롭네요.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전엔 고요한 밤. 괜찮아? 괜찮아요. 깜짝이야. 그 사이 추적에 나선 경찰. 아, 이 새끼 또 사고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 사이 오랜만에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는 둘. 너랑 오랜만에 순찰 나오니까 좋다. 그러게요. 설아,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뭔데요? 미리 반지를 준비해둔 도진. 이번엔 꼭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화재 출동, 화재 출동. 무용동 갈매 추사타워 화재 태원 하나펌 출동 바랍니다. 또 무용동 그놈입니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무용동 주차타워 화재 출동하는 소방. 그때 기가 막히게 잡힌 신호. 팀장님, 조유진 씨 핸드폰 전원 방금 켜졌습니다. 방금 화재 신고 접수된 무용동 갈매 주차타워 기지국이에요. 또 화재예요? 아, 이 자식 가는 것보다 불이야. 추가인멸하려고 불 질렀어. 차량 번호 몇 번이야? 곧바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 파악에 나선 단장. 관리인이세요? 네. 내부 도면 있습니까? 여기서도 다 탔죠. 저 안에 있는데. 아유, 저 어째 저 건물 전체가 타고 있는 상황. 사람은 없는 거 확실하고요? 아, 예. 마지막 유차가 밤 10시였고 새벽까지는 잠궈놨거든요. 가서 확인할까요? 돌발 상황. 아, 잠깐만요. 구급차를 모실게요. 이쪽으로 진입은 힘들어. 안에 사람 없다니까 방어 주수로 연소 확대부터 막자. 예, 해볼게요. 옥상으로 가자. 장비하고 사다리 신경 따라와. 네.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천천히 내려. 내려. 그때 나도 들어가. 안 돼, 위험해. 몰라, 넌 불꺼. 나 안에 있는 놈 빨라니까. 위험해요. 화재 진압이 우선인 도진과 범인 잡는 게 먼저인 호계. 됐습니다. 꽉 잡아. 조심스럽게 화재가 난 건물로 이동하는 도진. 지금 사다리로 진입 중입니다. 선발대가 건너가서 확보하면 추가 진입조도 바로 들어가. 나 올라간다. 곧이어 호계도 뒤따라가는데 엄청난 높이. 보통 심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 공격 유지하고. 무사히 맞은편 건물에 도착한 도진과 호계. 수관 연결해. 조심스럽게 수관까지 연결 완료. 안전 로프를 채운 후 괴물 같은 화염으로 가득 찬 내부. 불도저. 금방이라도 모든 걸 집어삼킬 것 같은 불길. 들어가자. 망설이지 않고 진입하는 두 사람. 추가 진입조 진입 준비. 네. 후속팀이 진입하려던 그때 두 사람을 집어삼켜버린 폭발. 수관 도진이야. 기어이 수관을 잡은 동료들. 하지만 지하철장! 야! 그들은 알았을까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한 진실과 마주할 거라는 걸. 할 말 있다면서요? 내일 할게. 네. 나 심장 멈췄을 때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역대급 위기로 끝난 소방서 옆 경찰서. 이 다음 이야기가 드디어 8월 4일 금요일 밤 10시에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로 돌아옵니다. 야, 너 미친 개 잘못 건드렸어. 지옥에서 왔다 이 새끼야. 나 이 새끼 반드시 잡을 거야. 덕산 날 새끼다. 그 앞에서는 그냥 똥개. 방필구 사건부터 이번 사건까지 모든 범죄 설계한 놈이에요. 이놈 잡아야 이 사건 끝납니다. 광견병 걸린 진도 개새끼 하나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아깝게 됐네요.
소방사역, 경찰서역, 국가주네. 야, 천하무적이다, 야. 아, 이제부터 우리 공생관계야.